다른 기회를 갖겠습니다. 나타나다, 나오다. appear. appear이죠. appear. 그 다음에 연도하다, 깎다. shave. 그 다음에 참 사라지다는 뭐예요, 그러면? disappear. 좋아하다. like. 싫어하다. dislike. unlike는 뭐뭐와는 다르게라는 like의 또 다른 뜻의 반대말이죠. 그 다음에 상징 symbol 스펠링은 S-I-M-B-O-L 맞나요? 그렇죠. S 뭔가 생긴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symbol이죠. symbol. 오케이. 그 다음에 상징이 뭐예요? 상징이요? 상징이 뭔데? 상징이 상징이요. 상징이 상징이다. 그러면 뭐 경제는 경제고, 그치? 정치는 정치고. 와, 되게 쉽다, 공부하기. 상징이 뭐예요? 뭐, 상징의 예를 좀 들어보세요. 상징의 예. 상징의 뭐가 있어? 상징의 예를 좀 들어주세요. 자, 상징은 어떨 때 써요? 아이디어 넌들이 있죠, 아이디어 넌. love라든지 peace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추상명사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설명하려니까 어렵죠? 네.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에 빗대어 하는 걸 보고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징의 예를 좀 들어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비둘기. 그렇죠? 비둘기. 비둘기는 Dove가 비둘기죠. Dove is a symbol of? Dove is a symbol of peace. Right? Yes. 누가? 이거. Heart is the symbol of? Love. 이런 게 상징이라고요. 알겠습니까? Okay. 이게 상징이 뭐지? 상징은 상징이요. 이러고 있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조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위 복부는? 스토마치죠. 스토마치. 스타미크. 됐습니까? 그래서 배가 아프면 여기다가 뭘 붙여주면 돼? 에이크 붙여주면 되죠. 스타믹 에이크 하면 복통이죠. 됐습니까? 빼고 스타믹 에이크. 뭐 바로 붙여서 ACHE. 뭐 toothache. 그렇죠? 백에이크가 뭐예요? 백에이크. 허리에 배가. 요통이라 하죠. 요통. 허리 요자 써서. 됐습니까? 뭐 earache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놀라운 amazing 하면 되겠죠. amazing. 그럼 amaze의 뜻은 뭐고? 놀라게 하다. amazed는 놀란 감정을 가지게 된 이런 뜻이죠. 놀라게 놀라고 있는 놀라는. 그 다음에 실험은 experiment죠. experiment 하면 되겠죠. experiment. 오케이. 그 다음에 체스트는 가슴. 그니까 흉부. 예,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유스는 젊은이죠. 그쵸? 압니까? 젊음이죠. 무슨 시예요? 명사죠. 형용사형은 영. 됐습니까? 이게 젊은이라는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팜은 손바닥. 손바닥이죠. 그 다음에 thick은 두꺼운. 그러면 thick 커피한 뭐야? 진한 커피. 그렇죠. 두꺼운 커피는 아니겠죠. 진한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두꺼운 진한. 그 다음에 fate는 운명. 같은 말은 destiny가 있죠. 됐습니까? 운명. 그 다음에 paste. 카피 앤 페이스트 좋아하죠 여러분들 숙제할 때?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카피 앤 페이스트가 뭐예요? 복기가. 그렇죠. 복사 붙여넣기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죠. 오케이. 뭐 컨트롤 C가 카피의 뭐 그거의 첫 글자인 건 알겠는데 왜 페이스트를 V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페이스트 안에 V는 1도 없는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결코 사실이 아니다. It is simply not tru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심플리 하고 심플에 대해서 좀 씹어 먹어볼까요? 심플의 뜻은 뭐예요? 단순한, 간단한 이런 뜻이죠. 무슨 시예요? 그러면 심플리는 무슨 뜻도 있고 단순하게, 간단하게 라는 뜻도 있고 결코 라는 뜻도 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없다면 이렇게 simply not을 한 단어로 바꾸면 simply not을 한 단어로 바꾸면 never, it is never true 해도 절대 사실이 아니다. simply not은 never의 뜻을 갖고 있다는 거 됐습니까?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가 아니고 절대로 아니다라는 뜻으로 simply. 그 다음에 실수로 나쁜 벌레를 먹다 eat bad bugs by mistake. 통째로 알아둬야 될 표현 by mistake, 실수로. 그 다음에 그들의 어미와 떨어지다 are separated from their mother. separated, separated from their mothers. 그럼 여기서 우리가 separate의 뜻이 뭔지 우리가 한번 또 확인해보고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형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다 lose interest in dolls. lose interest in dolls. 그러면 interest에 대해서 뭔 얘기 했던 것들 다시 한번 더 되새겨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딸의 이름을 따라서 그것의 이름을 짓다 name it after her daughter. okay, Mrs. Handler named it after her daughter. 이런 문장 속에 있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돌아가서 are separated from their mother. separate의 뜻이 뭐였어요? 분리시키다. 그렇죠, 분리시키다죠. 분리시키다. 그러면 얘는 뭐밖에 무슨 시? 그래서 분리를 한 거야, 분리를 당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로부터 분리당하다라는 수거가 뭐다? be separated from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Be late for. 뭐 이런 것도 있죠. 뭐뭐를 자랑스러워 하다. 혹시 기억나나요? Be proud of. Be proud of. 이런 것들 이제 중1에, 중2면 알고 있어야 할 여러 가지 수고 중에 이제 be separated from도 있나 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interest의 뜻은 뭐예요? 흥미. 흥미, 관심인데 동사로 사용되면 뭐 하다? 그렇죠. 관심 갖게 하다. 그러니까 interesting은 관심을 갖게 하는 이고 interested는 관심을 가지게 된 이란 뜻이고 interest가 은행권 용어에서는 무슨 뜻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interest rate가 뭐였어요? interest rate 그렇죠. 이자율이라고 그랬죠. 이자율 됐습니까? 오케이. 뭐 rate 해주세요. 뭐 여러분들 뭐 공짜 게임 같은 거 막 하다 보면 갑자기 뭐 rate 이러면서 뭐 뜨지 않던가요? 제발 또 뭐 영 한글화 돼 있으면 뭐 별점 달라 그러고요. 한글화 안 돼 있는 게임은 rate me 뭐 이렇게 뜨죠. rate me 뭐 해달란 말이야. 등급 매겨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급 비율이란 뜻이 있습니다. rat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 we cannot be free from worry. 오케이. we cannot be free from worry. 그러면 be free from이 뭐예요? 뭐뭐로 자유로워지다 라는 뜻을 조금 더 하면 뭐뭐가 없는 이런 뜻이죠. We cannot be free from worry 하면 우리는 걱정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We can't be free from worry. 우리는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 Take it as a part of your life. 그래서 take it 하랍니다. as의 뜻은 뭐겠어요? 뭐뭐로서죠. as a part. 그럼 뭐로서? 네. 그렇죠. 네 삶의 일부로서. 됐습니까? 그럼 it은 뭐 대신 왔어요? 뭐 대신 왔긴요? worry 대신 왔겠죠. take worry as a part of your life.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는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 we can't be free from worry. take worry. 뭐를 뭐 해라? 걱정을 받아들여라. 뭐로써? as a part of your life. 여러분들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여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했나 혹시? 안 했는데? 오케이. 자 얘는 처음 나왔네. 자 used to가 무슨 뜻이 있냐? 뭐뭐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딱 뜻도 기네. 뭐뭐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고 좀 이따 중2 때 배우게 될
조동사예요. 이 조동사의 특징은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를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과거에는 어떤 행동을 했는데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I used to like the dolls. 그러면 I used to like the dolls의 뜻은? 나는 인형을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좋아하지 않다. However가 떴네요. However? 그런데, 그러나. 오케이. 그래서 as I grew older. 이번에 as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뭐뭐 함에 따라 라는 뜻이죠. 뭐뭐 했을 때. 내가 뭐 했을 때? 그렇죠.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I stopped playing with them. them은 뭐도 해봤어요? does 해줬죠. 됐습니까? stop은 누구처럼? 그렇죠. enjoy처럼이죠. enjoy처럼. 그래서 to play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되긴 돼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으면. 자, 이 표현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내용이 달라집니다. 라고 설명했었어요. I stopped to play with those는 무슨 뜻일까요? 나는 인형과 노는 것에 멈췄어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틀렸죠. 지금 있는 게 I stopped 뒤에 자 enjoy처럼 이란 말은 이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뭐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ing가 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나는 인형 가지고 노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멈춰 그만뒀다 이 말이죠. 자 근데 I stopped to play with those도 되는데 무슨 뜻이라 했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설명이냐? stop이 무슨 뜻도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 뭐 멈추다 이런 뜻으로 그냥 알고 있죠. 그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근데 무슨 뜻도 있다? 어디 가다가 멈추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멈추다라는 뜻도 있다 했어요. 그만두다라는 뜻이죠. 그만두다. 그래서 stop 뒤에 to do가 오면 이거는 I stopped to play with those의 뜻은 나는 인형 가지고 놀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췄다라는 뜻이라고 보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인형 갖고 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네. 하지만 위에 나와 있는 I playing with dolls의 뜻은 나는 더 이상 인형 갖고 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랑 뭐랑 비교했냐? 이거랑 비교한 거 기억나지 않나요? 그렇죠. 둘 중에 담배 끊은 사람 누구야? I stop smoking.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이며 what에 대한 대답이 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행동하는 것을 그만둔다는 얘기야. 담배 피는 것을 그만한다. 근데 I stopped smoking은 뭔 뜻이에요? 담배 피기 위해서. 그렇죠. 난 담배 피우기 위해서 어디 가다가 멈춘다는 뜻이었고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아까는 what에 대한 대답이었죠.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에 대한 대답이고 얘 뭘 나타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경우에 여기 뭘 쓸 수 있다? In order to, so as to, I stop in order to smoke. 담배 피우려고 가던 길을 멈췄다는 얘기고 위에 거는 담배 피는 것을 그만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stop은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자꾸 까먹죠? I used to like dolls. 여기 벌써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이 뒤에 말은 필요가 없어. 왜 필요가 없냐면 여기 뭘 썼기 때문에? used to를 썼기 때문에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안 좋아한다는 얘기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나머지 애들 뭐 쓸데없이 붙이겠지만 however 그러나 as I grew older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I stopped playing with dolls 인형 가지고 노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이런 어휘들을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고 있네요.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park. Some are wearing sunglasses, but others aren't. 했는데요. other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아, 왜 그래야 돼요?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경 끼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쵸? 고글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됐습니까? 안대 차고 이렇게 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쵸? 왜 others 해야 돼요? 뭐. 안녕. 오케이, some 뒤에 뭐가 생략됐고 some people이 생략됐죠. some people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여기 are 왔죠. 그쵸? 그럼 other 뒤에 뭐가 생략됐어? other people이죠. 그럼 other people을 뭐라고 해야 돼? others 라고 해야 돼. 오케이, 자 other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other는 모두 되고 형용사도 되고 모두 된다. 명사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 other는 뭐로 써와야 돼? 형용사로 써와야 돼? 명사로 써와야 돼? 명사로 써와야 되면 그러면 단수야 복수야? 복수. 복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명사에 복수형을 써야 되는데 지금 단수형을 썼기 때문에 틀린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가 뭐로 바뀐 거다? other people이 뭐로 바뀔 수 있는 거다? others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people 단수야 복수야? 복수.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여기에 aren't 뒤에 생겼던 말 보이십니까? 네. aren't 뒤에 뭐가 생겼어요? others aren't wearing sunglasses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전형적인 S 안 썼다고 틀렸네. 치사하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 was a such a lovely day.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도 lovely한 날이었다. 사랑스러운 날이었다인데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된다? It was such a lovely day.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왜 이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랑 같이 설명했어요? 3종 예서치 포함해서 셋 나와야죠. 누구누구누구? 그렇죠. 베리랑, 소랑, 서치.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은 누구를 쓰다듬어 주고 싶어요? 그렇죠. 베리 착하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니까? It, 그렇죠. It is a 뭐 cold day도 되고, 아, it is a very cold day도 되고, it is very cold도 다 되죠. It is very cold. 둘 다 되죠. It is a very cold day. It is very cold. 둘 다 되는데, so는 뭐밖에 못 된다 그랬어? 벌써... It is so cold 밖에 못 쓴다 그랬죠. 그쵸? It is a so cold day 이런 거 없다 그랬죠. 반면에 서치는 뭐 만든다 그랬더라? Such a cold day 이거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리하면서 뭐라 그랬냐, 얘들 다 하는 다 똑같다. 전부 다 무슨 시다? 전부 다 어찌신데 베리는 다 써. 어찌 추운 날, 매우 추운 날, 어찌 추운, 매우 추운. 되는데 so는 뭐를 꾸밀 때만 사용된다? 형용사를 꾸밀 때만 사용되지 뒤에 명사가 있으면 못 써. 반면에 거꾸로 서치도 하는 일은 똑같이 so나 서치나 똑같이 여기서 콜드를 꾸미고 있어. 근데 서치는 뭐가 있어야만 쓰인다? 명사가 있어야지만 사용될 수가 있다 라고 비교를 했었죠. 조금 더 얘기할 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it에 대한 얘기. 비인칭 주어. 그렇죠. 비인칭 주어죠. 됐습니까? 아무 뜻 없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인칭 대명사면 앞에 대신 나온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주어면 뒤에 진짜 주인공이 나오죠. 근데 얘는 어느 쪽도 볼 필요가 없는 it. 아무 뜻이 없고. 그 다음 lovely에 대해서는 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 love랑 또 lovely. 계속 얘기해줘. 지금 love 그렇죠. 그 얘기죠. 됐습니까? love가 사랑하도 되지만 뭡니까? 사랑이란 뜻도 있죠. 그럼 품사는 명사죠. 명사에 ly 붙이면 무슨 시 된다? 형용사 된다. 지금 lovely가 하는 일이 뭡니까? day를 꾸며주고 있고 day는 명사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lovely하고 kindly는 같은 놈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얘는 친절하게라는 부사죠. 형용사에 ly 붙이면 어찌, 명사에 ly 붙이면 어떤. 이제 좀 뻔해지지 않나요, 선생님 하는 얘기는? 그럴 때도 됐죠. 오케이. 오케이. Friendly는 뭐야, friendly? 그렇죠. Friend라는 명사에 붙였으니까 He is friendly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He is kindly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This lovely dress made by my mom last year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결국? 그 드레스는 이 사랑스러운 드레스가 어머니 작년에 어머니의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이 문장은 큰일이 났죠. 네. 문장에 제일 중요한 뭐가 없어요? 동사가 동사 이거 동사 아니야? 과거. 과거 문사요. 어우 너무 어려운 말 쓰신다 그래. 과거 문사 소화 그래. 과거 문사 PP.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 입장 맡긴 이거 어떤 시죠? 그렇죠? 어떤 시를 무슨 시 만들어줘야 돼? 그렇죠. 하다시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다가 비동사. 그럼 this lovely dress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 넣으면 되겠다? is 넣으면 되겠다 이러면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안 되죠. 됐습니까? 하라고 한 거예요. is가 안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last year. last yea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뭐 여기다 찍히죠. 그렇죠. 여기 현재라면. 그래서 is가 아니고 wa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만나기, 2학년 때 만나게 될 수동태. 됐습니까? 여기 is 써놓고, 그러니까 여기 this lovely dress is made by my mom last year. 이러고 맞냐 틀렸냐 물어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 개구리들은 몸이 나아지기 위해서 그냥 그들의 위장을 토해내서 그것을 쓴다. 아, 딱 끊을 때 맞네. 누가? 개구리들은. 왜? 몸이 나아지기 위해서. 오케이. 어찌? 그냥. 무엇을? 그들의 위장을 토해낸다. 그리고 그것을 씻는다. 하다시가 두 번 나오는 거죠. 하다시가 두 번 뭐로 연결되어 있다? 접속사? 엔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심플리가 나오니까 그냥 토해낸다라는 얘기를 먼저 얘기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개구리는 그냥 토해냅니다. Frogs simply throw up throw up what? their stone. 그렇죠. from it simply throw up 한다. 하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their stomachs.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토해낸다 얘기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리고 뭐 한다 하면 되겠네요. and clean them. 그리고 clean them. 좀 이따 이 them이 뭐 대신 왔는지 물어볼 건데 지금 다 생각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붙이면 되겠네요. 왜? to feel better. 오케이. 그래서 규현이 처음에 할 때 이 어순에 대한 거 좀 어려웠는데 어순에 대해서 대충 좀 알겠나요? 누가 뭐 한다 한 다음에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남아있으면 중요한 건 what이나 문법으로 해요. 목적어가 온 거야. 지금 동사 나왔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나온 거야. 그 다음 됐습니까? 근데 얘가 한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동작 두 가지를 하죠. 토해내고 그리고 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end로 연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To feel bette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다? 부사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를 나타내? 부사적 용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를 나타내는? 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in order. 모든 to 부정사에 다 in order나 so as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의도 어떤 행동을 한 의도가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 to do에만 in order to not so as to를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대문 당연히 뭐 대신 왔다? stomachs 대신 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전부 다 개구리에 대한 얘기, 뭐를 얘기하고 있어? 개구리에 대한 팩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된 시제가 뭐다?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
바바라는 그녀가 만든 아기 인형과 노는 것을 좋아했대요. 누가? 바바라는 무엇을? 그녀의 엄마가 만든 아기 인형과 노는 것을. 아이고 잘 찾네요. 뭐 했다? 좋아했다. 이 문장을 정말 간단하게 하면 바바라 liked it 인 거죠 이거. 바바 그거 좋아했어. 그러면 이 긴 것 속에 여러분들 뭐가 보여야 되냐 하면은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쵸? 그쵸? 무슨 씨가 어떻게 돼서 길어져서 뒤로 가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요 부분도 간단하게 하면 바바라는 그것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뭐 바바라가 그거 가지고 노는 거 좋아했다 해볼까요? 바바라가 뭐 했다? 나이트 했다. 무엇을 여기는 ing로 돼 있나? 어, to로 돼 있네. To play with it. 그쵸? 그쵸. Baba liked to play with it. 그러니까 그녀의 엄마가 만든 아기 인형 이 it이잖아요. 그거. 그럼 it을 이제 풀어 넣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것이 엄마가 만든 아기 인형이니까 여기 어떤 시가 길어졌으니까 얘 먼저 얘기하겠죠. 네. 그렇죠? 얘를 얘기한 다음에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라는 뭔가를 쓰고 나서 엄마가 만들었었다라는 말을 붙이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Barbara liked to play with the baby dolls. Baby dolls는 dolls인데 누가 뭐 했던 that her mother made 이렇게 되는 거죠. 어. Mother made. 그래서 바바라가 like 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길어봤자 아이고 긴데도 이신 거야. 됐습니까? Barbara liked to play with the baby dolls that her mother made.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to 여기 있죠. 이 to는 몇 학년 때 이미 배운 거고 1학년 때 이미 배운 거고 여기에 있는 이 that은 이제 곧 배우게 될 거야. 2학년 1학기 때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 to 부정사의 무슨 조용법이다. 명사형법이고 얘 that을 보고 좀 쓸데없이 일본 놈들이 쓴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얘 이름은 뭔데? 관계 대명사. 관계를 맺어주는데 뭐 대신 왔다? 더 베이비 도스가 이 안에 들어있고 이 베이비 도스의 원래 위치는 어디가? 메이드 뒤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둘로 이 부분을 둘로 분리하며 바바라 like to play with the baby dolls and Her mother made the baby dolls. And 하고 the baby dolls를 후루룩 해갖고 누가 싸들고 와서? 대시 싸들고 와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유는 엄마가 만들었었다라는 말 앞에 와서 지금부터 엄마가 만들었었다를 엄마가 만들었던 이라는 어떤 시 시작하는 영어는 앞에서 먼저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내가 세 살이었 다라는 문장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내가 세 살이었을 때라는 문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부분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끝에 어떤 말의 덩어리의 역할을 끝에 정해줘요. 됐습니까? 근데 영어는 미리 얘기합니다. 뒤에 무슨 말이 나올 건데 얘는 이 역할 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거는 I was three years old죠? 네. 근데 이거는 뭐예요? I was three years ol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만드는 사람들이 좀 이제 그러니까 성향이나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언어 속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영어는 수나 시제에 대해서 뭐 매우 발달을 시켰고 거기에 언어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쓴다면 우리는 어찌 시나 어떤 시를 신경 써서 만들었다 그랬죠. 뭐 노란이란 말도 그냥 노란만 있는 게 아니고 노르스름한 누르스름한 누리끼리한 뭐 노릇노릇한 뭐 이렇게 어휘가 많죠. 걔들이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형용사나 부사를 익히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시제나 수에 대해서 어려워한다면 거꾸로 됐습니까? 오케이. 뭐 영어가 어렵다 뭐 초딩들 보면 아니야 영어가 뭐 더 쉬운 것 같아 뭐 아니야 일본어가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랬는데 뭐 그건 언어마다 좀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칼질. 많은 노래하는 새들은 어미의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하는 법을 배운다. 누가? 많은 노래하는 새들은 어떻게? 어미 새의 노래를 들으면서 무엇을? 노래하는 법을 뭐 한다? 배운다. 그러면 누가 뭐 한다? 무엇을? 어떻게? 이 순서도. 그렇죠? 누가 뭐 한대? Many songbirds가 뭐 한대요? Learn 한다. 그렇죠. Learn 한대죠. What? To sing. 그렇죠. To sing 하는 것을. Learn to sing.
그 다음에 어떻게? By listening to their mother's songs. By listening to their mother's songs.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했냐? By doing에 대한 얘기 했었어요. By doing. By doing은 어떤 얘기 할 때 쓴다? 뭐뭐? 함으로써. 됐습니까? 자, by doing에 반대되는 표현도 알아두면 쓸모가 있는데요. 반대말은 뭐가 있냐면, 이거죠. without doing. by doing이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라면, without doing은 뭐뭐 하지 않고서 이런 뜻입니다. by doing은 뭐뭐 함으로써, without doing은 뭐뭐 하지 않고서. 만약에 그 노래하는 새들이 노래를 하는 게 만약에 본능이라면,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면 이 문장이 이렇게 되겠죠. Many songbirds learn to sing without listening to their mother's songs.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근데 본능이 아니고 뭐의 결과니까? Education의 결과니까 by listening to their mother's songs. 우리가 봤던 그 글의 취지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는 이 행위를 누구한테만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간. 그렇죠. 인간에게만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새나 뭐 다른 뭐 개나 고양이나 이런 애들도 다 학습을 통해서 하는 것들도 있다. 물론 본능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 춥나요? 살짝, a little bit. 오케이. 그다음 또 칼질하기입니다. 누가? 영어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 뭐 된다? 사용된다. 전달하고자 하는데 왜 문장의 시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뭐니까? 팩트니까 사용할 시제는 현재.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말하다가 보이는데 말되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그렇죠. 잉글리시가 팩트 해야 되니까 잉글리시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잉글리시 is spoken.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하여 하고 싶으니까 by many people. 됐습니까? English is spoken by many people. 너무 얇은 것 같아 좀. 그럼 좀 이따가 똑같은 의미를 many people로도 해볼게요. many people. many people로 해도 똑같은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된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은 영어를 사용합니다. 라고 해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8번.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의 우정은 더 강해졌대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누가 어때졌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 느낌이죠. 됐습니까? 칸이 모자라서. 자, 그래서 여기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라는 표현은 누가 뭐뭐함에 따라 아까도 봤는데 그렇죠. as 누가 as time. 그렇죠. 그렇죠. 아주 잘했죠. 강해진다가 아니고 강해졌다니까. go의 과거형 went by. as time go by란 표현, goes by란 표현인데 과거형이니까 as time went by. 시간이 went by 함에 따라. 그다음에 우리들의 우정이니까 our friendship. 그다음에 그래프 저렇게 그려야 되니까 grew stronger. As time went by, our friendship grew stronger. 그러면서 뭐 grow 대신 grew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 turned다, 뭐 became이다, got이다 뭐 이런 얘기 수업했던 게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점점 어떤 grow가 원래 자라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이렇게 어떤 식이 오면 점점 어떤 상태로 변해간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고 우리도 맞받아 싸웠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이제 and를 쓰란 말이죠. 그들은 우리를 공격했고 그리고 우리도 맞받아 싸웠다. 오케이. 그래서 시제가 과거죠. 네. 누가 데이가 뭐 했어요? 어택됐죠. 누구를? 어스를. 그리고 and 누가 위가 뭐 했어요? 어, 파이트 안 하네요. 그렇죠. 똑똑하네요. 그렇습니까? Fought back. 그렇죠. 이거는 이제 back이 들어가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 됐습니까? 말대답하다가 뭐였더라? Talk back. 그렇죠. 맞습니까? 뭐 되돌아가는 건잘 알겠죠. Go back. 그런 거. 맞습니까? 뭐 다시 뭐 전화했는데 어, 누구누구 있어요? 했는데 안 받았어.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안 뭐야 전화 못 받은 사람이 밖에 나갔다 왔더니 야너 전화 왔었어.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한 건 콜백이겠죠. 그런 것들 했었죠.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English is spoken by many people은 many people이 뭐 한다? many people 안 반기려봤자 네. 그럼 many people이 뭐 한다? many 네. people 아니 뭐 쓰냐? many people speak English 하고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many people speak English. 여러분들 지금까지 1학년 때 계속 썼던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러고 테라 하고 English is spoken by many people. 입장 밖인 어떤 시를 하다시 비동사랑 붙여서 하다시 만든 걸 보고 좀 이따 뭐라고 배울 거다라고 배울 예정이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러면 이제 제목을 바꿔놓으면 되겠지용. 똑똑한데. 선생님, 머리가 나쁘니까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또. 자, 풀이합시다. 이랬다니까. 자, 다 눈치챘겠지만. 자, 그래서 그건 그렇고, 뭐, 이건 이렇고, 뭐, 저건 저렇고, 뭐. 아, 뭐 이렇게 호작질이 많냐? 이거 풀이 다한 거죠, 이거? 어쩐지 뭐.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완료형. 지금까지는 이제 have 플러스 PP를 하는 그 형태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라 라는 걸 가지고 한 거예요. 거기다 또 not 넣어서 haven't PP라든지, 뭐, has he PP, have you PP, 뭐 이런 것들, 기능적인 것을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연습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동사의 3변 대신 당연히 내가 알아둬야 되겠구나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he has bring 하면 되게 안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돼? he has brought. 그렇죠. he has teach 뭐 이러면 안 되겠죠. he has taught 이런 거. he has get 하면 안 되겠죠. he has gotten. he has got 이런 거. he has take 하면 안 되겠죠. 뭐 해야 되겠어요? He has taken 해야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걸 뭐난 넣고 싶으면 he hasn't taken. 거기다가 뭐또 묻고 싶다 has he taken 이런 것들을 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인 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수호는 이미 그녀에게 전화했으면 네 말을 하는 사람이 야 네가 예상한 것보다 더 일찍 전화했거든 이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난 뜻이나 벌써란 뜻이나 똑같죠. 이미나 벌써나 똑같고요. 그래서 수호 has already called her 하면 되겠죠. 수호 has 너무 굴래? already 여기서부터 너무 굴래? called her 하면 되겠죠. 수호 has already called 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묻고 답하는 말뭐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겠는데 하나만 얘기했나요? 그다음에 요 폴은 지금 막 모형 비행기를 만들었다. 그럼 지금 막이란 말은 earlier than expected야, short time before야? Short time before. 그렇죠. 그래서 short time before를 표현하는 어찌시 부사는 뭐예요? Just죠. 그래서 Paul just made a model airplane. Paul had just made. 방금 만들었어. Paul had just made a model airplan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 남동생은 벌써나 뭐랑 똑같다? 이미나 똑같죠? 이미 그의 숙제를 다 했다. 그러면 short time before야? earlier than expected야? expected. expected죠. 그럼 earlier than expected를 표현하는 어찌시는? already. already죠. 여기 묻지 않죠? 벌써?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already죠. 그래서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my brother has already done his homework. 하면 되겠죠. has already done. 또는 뭐, 끝마쳤다는 얘기니까 done 대신 굳이 done 안 하고 finished. 이런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my brother has already finished his homework.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막 엽서 쓰는 것을 끝마쳤다면 earlier than expected야 short time before야 short time before short time before를 표현하는 부사는 뭐? Just. 그래서 I just finished writing the postcard. I just finished writing the postcard. 그래서 finish는 누구처럼? 그래서 to write 쓸 수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I have just finished writing a postcard. 그 다음에 여기 추가했죠? 그쵸? 네. 이거 yes라는 대답. 그래서 뭐라고 물었길래? Have you finished writing the postcard? 이 프로 부족하네요? Have you just 오케이. 뭐라고 물었겠어? 너는 벌써 엽서 쓰는 것을 마쳤니? 라고 물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너는 이미 엽서 쓰는 것을 마쳤니? 라고 물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Have you finished writing the postcard yet? 이라고 물은 거죠. 알겠습니까? Have you finished writing the postcard yet? 했더니 Yes, I have just finished writing the postcard. 방금 끝마쳤어. 알겠습니까? 뭐 아까 전 한참 전에 끝냈으면 Yes, I have already finished writing the postcard가 되는 거고요. Yes에 대한 대답이 earlier than expected면 already, short time before면 just. 어렵나요? 한참 전에 이미 옛날에 끝냈으면 already고요. 방금 끝냈으면 just. 만약에 아직 못 끝냈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Have you finished writing the? 자, 여러분들 묻는 문장에서 just 들어간 건 다 틀렸어요. 됐습니까? Have you just finished writing the postcard? 아니에요. Have you finished writing the postcard yet? 이라고 묻는 게 일반적입니다. Have you finished writing the postcard yet? 벌써 다 썼니? 그러면 이제 뭐 방금 끝냈으면 Yes, I have just finished. 한참 전에 끝냈으면 Yes, I have already finished. 근데 다 못 썼다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네. 다 못 썼다고 대답할 때는 뭐라고 대답하겠다? No, I haven't writing the postcard yet. 이랬단 말이야. Not yes, 아직 아니다. Have you finished writing the postcard yet? No, I haven't finished writing the postcard yet. Not yet. 아직 못했어. 못 끝냈어. 아직 완료하지 못했어. 이미 완료했다? Already. 이미 완료했니? Yet? 됐습니까? 방금 끝냈으면 just. Okay. 아직 못 끝냈으면, 아직 완료하지 못했으면 not yet. 이런 것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꾸 완료하면 대표적인 게 just나 already나 얘들은 공통점은 전부 다 마침표 찍힐 때 쓰는 거죠. 네. 그렇죠? 마침표 찍힐 때 쓸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긴 한데 걔는 뭐가 있어야지 써? Not yet. 얘들 전부 다 현재 완료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적이라는 티를 내는 부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랑 같이 쓰는 완료적 용법은 바로 뭐였다? Yet. 됐습니까? 얘들이 바로 이게 얘들이 현재 완료 시제 have pp, has pp랑 쓰이면 나는 뭐입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입니다 라고 티 내는 애들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to forget, forgot to send하고 forgot sending하고 비교해 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forgot sending하고 forgot to send 중에서 send 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
샌드라는 행동을 한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면 어렵나요? 샌드를 했는데 까먹은 사람은 누구야? 샌드를 했는데. 샌드 더 레터 했는데 그 사실을 침에 걸려서 포겟 한 사람은 누구예요? 둘 중에? 샌딩이었죠. 자, 여러분 오늘 뭐 나갈 때 어떤 부모님들은 일기예보 같은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뭐야, take an umbrella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그러면 don't forget to do는 언제 할 일을 잊지 말란 얘기야 이거? 미래. 그렇죠, 미래에 할 일을 잊지 말란 얘기야. 그럼 이거 미래에 할 일을 뭐 했단 얘기고? 까먹었단 얘기고. 그러면 이 행동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했단 얘기죠. 네. 그렇죠? 근데 forget 뒤에 doing이 오면 이건 어떤 표현이라 했어? 이 행동을 했는데 했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있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 네. 그렇죠. 내가 막 있죠. 뭐 휴대폰에다가 막 뭐 나같이 좀 이렇게 막 시간 관념 없고 뭐 숫자 같은 거 개념 없는 사람들 맨날 여기다 뭐 막 써놔요. 달력, 캘린더, 네이버 달력 열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뭐야 don't forget to do야, don't forget doing이야. Don't forget to do 하려고 내가 하는 거죠. 앞으로 할 일을 잊지 말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어? 됐습니까?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Forget to do는 don't 넣어서 좀 설명할게요. Don't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2학년 때 이거 당부하기 이러면서 대화파트에 나올 거기 때문에 당부하기. Don't forget to do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지 말란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절대로 ing를 넣으면 이상한 표현입니다. Don't forget taking an umbrella 하면 뭐예요? 아, don't forget taking an umbrella 하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겠다. Don't forget taking an umbrella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은 그 애가 자꾸 뭐해서 이런 얘기 하실까? 깜빡해. 그렇죠. 안 들고 오는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하겠죠. 우산 가져가는 거 잊지 마. 이거 말이죠, 이건.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네. 우산 좀 챙겨와라. 이 말인 거죠, 이건. 됐습니까? 너 우산 들고 갔대. 우산 들고 가는 거 잊지 마. 챙겨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동희 아버지께서 다시 말씀하시나봐요? 오케이. 그래서 don't forget to do는 앞으로 할 일을 잊지 말고 하라는 표현인 거고요. don't forget doing은 과거에 했던 일을 잊지 말아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본한테 자꾸 don't forget to do라고 얘기하는 거야? don't forget doing을 얘기하는 거야? don't forget doing. 그렇죠. 니들이 우리한테 했던 그 짓을 자꾸 애들한테 교육 안 하고 교과서 막 뭐 자랑스럽고 뭐 전해줄 만한 역사를 써야 되겠다고 뭐 역사 왜곡하고 그러지 말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forget하고 remember하고 똑같고요. 원리는 remember to do는 앞으로 할 일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고요. remember doing은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된 거고요. 그럼 forget하고 remember는 전부 다 어느 누구랑 같이 있었어? try랑 같이 있었죠. 둘 다 뭐 그러니까 둘 다 what에 대한 대답 to do나 doing이나 전부 다 목적으로서 올 수 있는데 try나 forget이나 remember의 뜻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forgot to send a letter. 나는 저 편지 보내야 되는데 보내야 되는 걸 뭐 했다? 깜빡했다는 얘기인 거죠.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내가 벌써 보냈어 하고 싶으면 I have already sent it 하면 되겠죠. I have already. 마음이 급하니까 막 지멋대로 쓰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게 좀 많아서. 그러니까? 하필 또 양이 많은 게 막 2학년 1학기 때 막 잔뜩 들어있어요. 막 해야 되고 뭐 현재 완료, 관계사, 수동태 전부 좀 소화하기 조금 자칫하면. 자, 현재 완료 뭐 지금까지 좀 어렵습니까? 물론 할 건 많습니다. 학습 양은 지금까지 했던 것들보다 많아요. 그렇습니까? 뭐 하지만 뭐 설명이 어렵거나 뭐 이러면 잘 모르겠다 이러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이거는 정말 단디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 파트는 지금 하게 될 것들. 현재 완료,
관계사, 지금부터 어떤 시, 그 다음에 수동태. 자, are you hungry? 배고프냐? 하고 현재 상태를 물어봤어요. 근데 나는 지금 막 먹었으니까 no, I have just lunch 하면 되겠죠. I have just eaten. 뭐 굳이 eaten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다? 그렇죠. I have just had lunch. Eaten lunch. 그 다음에 we should study chapter 3 today, right? Okay. Right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뭐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하여튼 우리는 오늘 저 챕터 3를 공부해야만 돼. 맞냐? 라고 이런 걸 보고 무슨 의문이라고 얼마 전에 배웠죠. 그렇습니까? 말이 어렵죠. 그쵸? 그쵸? 전부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 하면 태그 퀘스천. 태그 퀘스천. 태그 놀이 알아요? 태그? 아니요. 막 도망다니면 뭐 이렇게 탁 치는 게 태그거든요. 붙인 이거 뭐 딱 붙인 얼음 있죠. 얼음. 아. 얼음 땡 그게 태그야. 태그 놀이. 딱 붙이면 태그 붙이는 질문 부가 의문문이라면서 배웠죠. 예, 그랬더니 맞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직 그거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we haven't studied it yet 하면 되겠죠. we haven't study에다가 why를 I로 붙인 다음에 ed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not yet 해서 not yet 해서 아직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we should study chapter 3 today right 대신에 여기 붙여보면 되죠. 그쵸?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하나도 기억 안 나죠. 그쵸? shouldn't we? 였죠. 아니니? we should study chapter 3 today shouldn't we? right? 근데 shouldn't we 쓸래? right 쓸래? 라고 물으면 당연히 right 쓰겠죠. 뭐 shouldn't we를 쓸 수도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죠. 그니까 right, yes we should we haven't studied it yet. okay. 그 다음에 1번은 의문문 하라 했죠. 자 그래서 she has already left의 뜻은 그녀가 이미 떠났다 라는 뜻이고 뭐라고 물었길래 yes she has already left라고 하냐? Has she left yet? 그렇죠. Has she left yet? 의 뜻은 벌써 이미 떠났니? 라는 뜻이죠. Has she left yet? Yes, she has already left. 오케이, 규현 하고 있지? 그녀가 벌써 떠났니가 뭐라고요? 묻고 싶은 게 뭐였다? Has she left yet? 그렇지, 됐습니까? 자, 내가 너한테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불만 있나? 없죠? 그쵸. 뭐 어떤 여학생들은, 왜 나한테만 맨날 이런 식으로. 그니까, 자신이 뭐, 좀 더 해야 되겠다 인정하고, 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오케이. 아, 이 참, 선생님 좀 약간 젠더 감성 떨어지는 말을 했네요. 남학생 중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동희가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우리 학원 왔으면 좀, 내가 시켰으면. 맨날 날 좀 시켜. 그러지 않죠, 동의를. 그렇죠. 얘가 올 것 같아.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just finished doing the dishes. 그래서 내가 방금 설거지 하는 것을 끝마쳤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He hasn't arrived at the airport yet. Not yet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문법이라는 걸 배우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not yet의 뜻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가장 표현되는 건, 그는 아직 공항에 도착하지 않았다. 아직 아니다. 아직이란 말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Not yet은 아직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He hasn't arrived at the airport yet. 그는 아직 공항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뭐 해외여행 같은 거 갈 때 뭐 좀 상식 뭐 그냥 뭐 그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뭐 공항에 한 얼마 전에 도착해야 되냐면 한 2시간 전에는 가줘야 돼요. 오케이. 뭐 그러니까 뭐 내 비행기 표가 뭐 10시 비행기다 그거 9시 뭐 50분에 도착해갖고 와 큰일 나요. 뭐가 있기 때문에 출국 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2시간 전에는 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케니가 막 서울에 도착했으면 도착하다가 뭐고? arrive고 그 다음에 그러면 케니 케니 has just arrived in Seoul. arrived just arrived arrived at
in 해도 되겠다. in 서울. 오케이. 근데 보통 뭐 서울을 뭐 마음 급하니까 막 이상한 거 쓰네. 됐습니까? 서울은 스펠링이 알죠? 네. 세울. 됐습니까? 세울. Kenny has just arrived in Seoul.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이미 그 책 샀어. 그러면 사다가 뭐고? 바이고 산다면 시니 보트 보트니까 I have already bought the book. So I have bought the book. 그래서 뭐라고 물었길래 이런 대답한다. 준비됐나요? 오케이. 뭐라고 물었다? Have you bought the book yet? 그렇죠. Have you bought the book yet? Yes, I have already bought the book. 이렇게 완료시제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면 저 벌써 방금 했다, 벌써 이미 했다, 아직 안 했다, 또는 벌써 했니, 이미 했니 이런 것들이 얘들이 부사인데 이런 부사들이 들어있으면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적 용법으로 쓰인 것입니다 라는 냄새를 펄펄 풍기는 것이다 라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한다 라고 하는 결과적 용법을 하면서 내가 맨날 so 하고 나서 무슨 시제 얘기했냐? 현재 시제 얘기했던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so를 해보라 그랬나? 내가 왜 마지막에만 하라고 그랬구나. 오케이. 그래서 나는 내 시계를 망가뜨려서 난 그걸 고쳐야 한다. 그래서 I have broken my watch, so I have to fix it. So I have broken, break, broke, broken이죠. I have broken my watch, so I have to fix it. 그래서 내가 break라는 행동을 언제 했는데, 그 break한 행동이 언제까지 영향을 끼쳐서, 그래서 현재 어떤 결과가 생겼다라고, I have to fix it, have to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must로 바꿔 쓸 수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고쳐야만 한대요? 현재 고쳐야만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거한 행동 때문에 현재 어떤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 결과적 용법이다. 이 책 뭐 잘 만든 것 같아. 이런 거 없었으면 내가 so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좀 뭐 다른 말로 so my watch is still broken. 그렇죠. 됐습니까? So my watch is still broken 이라고 무슨 시제 고장났다고 내가 방금 얘기했어? 고장났다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이 차를 팔았고 새 차를 샀다. 그래서 they sold the car and they bought a new one. They sold the car. 그래서 셀에 산다는 변신. Sell, sold, sold. They have sold the car and they bought a new ca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얘는 이것보다는 좀 고칩시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게 좀 더 좋겠어요. They have sold a car and they will buy a new one.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이게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은 결과적 용법이라기보다는 뭐 완료적이거나 완료적 용법인, 여기 보트가 있었을 때 얘기해요. 완료적 용법인 느낌이 더 들기 때문에 결과적 용법에서 설명을 위해서는 여기에 will buy a new one을 쓰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they have sold a car. 자, 이렇게 완전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They have sold a car. 그들이 차를 언제 팔아서? 과거에 팔아서. 그래서 여기에 so를 집어넣으면 그들은 무슨 시제의 차를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현재 시제 차를 안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so they 현재 시제 안 갖고 있다. so they don't have a car인 거죠. 그렇죠? they have sold a car. 그들이 과거에 팔았어. so they don't have a car. 그래서 무슨 시제의 차가 없다? 초가 없다. 그래서 and they will buy 무슨 시제에 살 거다? 예,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걸 결과적 물론 이 표현이 안 된다는 게 아니야. They have sold a car and they bought a new one.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결과적 용법이라는 걸 지금 제목이 결과적 용법을 하고 있잖아요. 결과적 용법에다 갖다 놓고 설명하기는 어색하기 때문에 will buy로 하는 게 좋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팔아서 현재 안 갖고 있다. So 뒤에 don't have라고 현재 안 갖고 있다. 아까 누가 haven't 하던데. 오케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 그게 너였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라가 내 우산을 언제 가져가서? 과거에 가져가서. 그래서 그 결과 나는 언제 우산이 없다? 현재 우산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세라가 과거에 가져가서 내가 없단 얘기하고 싶으면 세라 has dropped my umbrella so I don't have one 보다는 세라 has taken my umbrella가 좀 더 그 얘기죠. My take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뭐 이런 느낌 이런 거 이런 느낌 take 이런 느낌 브링은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 나도 부자 보도 찌린다 부자 보도 찌린다 하여튼 자 말이라는 게 자 보자 저 밥을 해서 그것을 김에 돌돌 마른 것을 오늘 저녁 먹을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네. 그렇죠? 근데 그냥 뭐라 그래야 돼? 먹자 이러면 되잖아.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원어민들이 자연스러워하는 표현이 Sarah has taken my umbrella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Sarah has taken my umbrella so I don't have one.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one은 뭐 대신 왔다? The umbrella다? An umbrella다? 그렇죠. 나는 우산이 몇 개 있었는데 한 개밖에 없었는데 그걸 가져가서 한 개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물론 여기에 it이 와도 돼요. 내 우산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세라가 가져간 걸 나한테 아직 안 돌려줘서 그게 없다라는 표현일 때는 it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거고 it을 썼을 때하고 원을 썼을 때는 그 다음에 그가 그것에 대해 나에게 모두 말을 언제 해서 과거에 해서 그 결과 나는 언제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현재 잘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만 보면 말하다가 있는데 말하다를 여러분도 아직 익숙하지가 않죠? 근데 가만 봤더니 말하다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나에게 말했네요. 그렇죠? 네. A에게 B에 대해 말했네요. 그렇죠? 네. A에게 B에 대해서 말하다라는 구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Tell A about B를 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Tell이 이거 현재 시제니까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He has told me about it so I know about it now. All about it 있었네요. 그래서 He has told me all about it. About B는 여기 이렇게 있었네요. He has told me all about it. So I know about it well now. 됐습니까? 과거에 말해줘서 현재 잘 알게 되었다. 그 결과. 됐습니까? 나 린디네요. 린디 went to Sydney. 린디 is still in Sydney. 그래서 린디가 언제 시드니 갔는데? 과거에 시드니 갔는데. 그 결과 언제 시드니 있다? 현재 시드니에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린디 went to Sydney 하고 린디 is still in Sydney 사이에 뭘 넣을 수 있어? So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갔고 그래서 여전히 Sydney. 그래서 과거에 한 행동이 이게 so 앞이 뭐고 원인. so 뒤가 결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용어 보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인 게 결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 같으면 이거 안 해놓는다 그랬어요. 이거 안 써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과거에 무슨 행동한 과거에 한 행동은 go를 한 거야 비동사를 한 거야 go를 한 거기 때문에 Lindy is going to Sydne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누가 이제 has gone in 했기 때문에 저 다른 애 두 명 더 불러와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Lindy has gone to Sydney.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ne left her wallet at home. She doesn't have it now. It은 뭐 대신 왔어요? Her wallet 대신 왔죠. 그래서 언제 두고 와서 과거에 들어와서 언제 지갑 안 갖고 있다? 현재 안 갖고 있다. 여기도 똑같죠?
and left her wallet at home, so she doesn't have it now. 이거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any 과거에 했던 행동은 have야, leave야. 그렇죠. 그래서 and has left her wallet at home. 하면 되는 거죠. And has left her wallet at home. So she doesn't have it now. 그래서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so she doesn't have it now 라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ashed the shirt. It is clean now. 오케이. 그래서 언제 씻어서? 과거에 씻었어요. So it is clean now. 언제 어떻다? 깨끗하다. 그럼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은 is야, was야? Was. 그렇죠. 그래서 I washed the shirt 하면 되겠죠. I have washed the shirt. So it is clean now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속에 so it is clean now라는 뜻이 들어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I have washed the shirt 속에 the shirt is clean now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우리말에 없는 시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layers have left the stadium. 그래서 선수들이 스타디움을 떠나서 그래서 그들은 스타디움이 없다. 그렇죠. 언제 없다? 언제 없다. So they aren't in the stadium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스타디움을 떠나 경기장을 떠나서 그들은 여기에 경기장 안에 선수들은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my sister has eaten the cake. 나의 여자 형제, 나의 누이라 할게요. 나의 누이가 그 케이크를 먹어서 그래서 남은 케이크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죠. 빡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내 모자를 잃어버려 맨날 잃어버렸다. 이거 맨날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I have my 뭐 캡 뭐 상관없겠습니다. I have 뭐 야구 모자면 뭐 캡이고요. 뭐 그냥 모자면 패시고요. 뭐 뭘 해도 상관없어요. I have lost my hat. I have lost my cap. So I don't have it now. 그렇죠. 네. So I don't have it now. 지금 안 갖고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외출해 버렸다. The woman has gone out. 그렇죠. The woman has gone out. The woman has gone out. So. So she isn't here now. So she isn't here now. 지금 여기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화해서 누구 뭐 나가서 여기 없어요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has plus gone 인 거죠. 그럼 그 친구 불러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has gone to 였죠. has gone to.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가 똑같은 게 있었죠. have 뭐부터 할래? 뭐 여기 있는 녀석이 목소리가 조금 더 컸네요. 그 다음에 또 have been to가 있었죠. 그래서 have been in 여러분이 have been in 어떻게 쓴다 그랬어? I have been in 구미. 그렇죠. I have been in 구미.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그렇죠. 계속이죠 이건. I have been in 구미. Since I was born. 내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구미에 살아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지난 여름 방학 때 뭐 발리에 갔다 왔다. 그러면 I have been to Bali. 그래서 얘도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었죠. 어디 가본 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Have been to. 그 다음에 has gone to는 어딘가로 가서 가버려서 할까요? 그래? 가버려서 어디에 없고 여기에 없고 여기에 현재 여기에 없고 어디에 있다 가버린 그 장소에 있다. 뭐 여기에 차이나 뭐 he has gone to China 하면 여기 없고 중국에 있다.
그래서 얘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결과 됐습니까? Has been in, have been in, have been to, has gone to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동사도 가다 오다 가다란 뜻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다란 뜻이니까. 근데 어디에 갔다 왔다는 고를 쓰면 안 돼. 가다라 우리말 해석은 가다란 뜻이 있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have been to 라든지 갔다 왔다 하고 싶으면 have gone to가 아니고요. have been to 해야 되고요. 가서 여기 없다고 해야 할 때만 has gone to 이런 얘기한다. 이 세 가지 비교를 통해서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 그 완료 빼고는 계속과 경험과 결과가 어떻게 다르다는 걸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고요. 뭐 뭐 결과는 뭐 so he 뭐 he has gone to China, so he is in China now 이렇게 결과적 so를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계속적인 용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했죠. 완료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뭘 하나 해보고 싶은데. 오케이. 그럼 여기서 동사를 아 이거 말고 하고 없나?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 그냥 막 하려니까 이건 너무 티가 나고 좀 여러분들 사기치는 거 좋아하는데 내가 좀 사기칠만한 건 뭐 없을까? 저 갖고 있어서 못하겠대요. 일단 책을 진출 나가면 생각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찾기 쉬워한다는 경험이었습니다. 경험정보법 다시 정리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든지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뭐 얼마나 자주 how often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거나 또는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전에 라는 뜻의 덩어리적 전에 뭐 before 이런 것들 또는 뭐 ever never 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번도 아닌 뭐 이런 ever never 이런 것들과 쓰이면 경험적인 인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his cousin many times 뭐 그의 사촌 여러 번이죠. 그럼 여기에 올만한 I cousin many times I have met his cousin many times 되겠죠. 나는 그의 사촌을 여러 번 만나본 적이 있다라는 만나본 경험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케이. 뭐 many times란 대답 듣고 싶다. 뭐 이건 뭐 할까 말까 뭐 좀 딱 뭐 시간 남아 하고요. 없으면 안 하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태희 뭐 더 마운틴 트와이스니까 마운틴이니까 뭐 약간 뻔해 보이는 그 단어가 보이죠? 그래서 태희 has climbed the mountain twice. 태희 has climbed. 어떤 트와이스 뭐, 트와이스란 대답 듣고 싶다. 테이는 힌 것 같아 쉰 것 같아 쉰 것 같죠. 그렇죠. They has climbed the mountain twice. 오케이. 그 다음에 the woman 뭐 베트남 뭐 푸드 나왔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woman has eaten the 미안 has eaten Vietnamese food three times. 다시 Vietnamese 발음 좀 어렵죠. Has eaten three times. 뭐 시간 나면 뭐 three times 먹고 다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남은 거 하나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빈 has played the piano in front of his classmates once. 우빈 has played. 오케이. 우빈 하면 뭐 떠오르는 얼굴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럴 텐데.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희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다 나왔는지 모르겠네. 다 나왔대요? 다 나왔대요? 네, 다행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우빈이는 뭐 해본 경험이 있다? 피아노 연주해본 경험이 있답니다. 우빈 has played the piano. 어디서? In front of his classmates. 반 친구들 앞에서 몇 번? 한 번 연주해봤단 얘기죠. 오케이. 자, 뭐 많은데요. 2번만 물어볼게요. 2번 트와이스한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쉬로 바꿔서 그냥 합시다. 그래서 트와이스한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How many
How many times has she climbed the mountain? 한 번 더 해볼까요? 뭐라고요? How many times has she climbed the mountain? 몇 번이나 그 산에 올라가 본 경험이 있니? 했더니 두 번 가봤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뭐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적 용법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보면요. 과거 뿌리는 과거고 현재인데 뭐 계속적 용법은 쭉 계속되는 느낌이었고 뭐 완료적 용법은 뭐 요런 요런 느낌이어서 완료적 뭐 이미 완료했으면 요런 느낌이고 방금 완료했으면 짧게 요런 느낌이었고요. 그에 반해서 경험적 용법은 뭐 어떤 느낌이다? 뭐 이런 느낌.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four times가 되겠죠? 뭐 한 번 찍으면 once가 되는 거고요. 뭐 이런 느낌이 경험적 용법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뭐 전에란 표현으로 이런 거 덩어리적 전에 그렇죠. ago는 쿡이었죠. 이렇게 그냥 five minutes ago 5분 전에 이런 것들은 쿡이었고요. 그다음에 아무도 화성에 가본 사람이 없죠. 됐습니까? 이 부정주어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nobody has ever been to Mars. 그렇죠. Nobody has ever been to has ever been to Mars. 오케이. 학생들에 따라서 ever의 위치를 아직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요. ever랑 뭐랑 비슷해? never. 그렇죠. never랑 비슷하죠. 결국 뭐 들어갈 자리? not 들어갈 자리가 되는 거죠. Nobody has ever been to Mars. 그 다음에 마리는 무엇을 피자를 몇 번이나 여러 번 뭐 해본 경험이 있다?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 메리 안 만들어봤자 메리 has made a pizza many times. 그렇죠. Mary has made 만들어 본 적 있어. Has made what pizza? 어 피자를 오래간만에 보네. Many times. 선생님 왜 어 피자를 오래간만에 본다 그랬죠? 피자는 원래 세수가 없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Mary has made pizza many times. 뭐 그냥 어로 쓰기 뭐 케이크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은 어 케이크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원래는 못 세죠. 있습니까? 근데 점점 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뭐 영어 쓰는 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 모양이에요. 언어는 그래서 딱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좀 짜증나기도 하죠. 네. 자연과학은 어때? 딱 딱 정해져 있죠. 그쵸. 지구가 평평하죠, 그쵸? 네? 아니다. 가짜. 네? 아니다, 그쵸. 네. 뭐, 한 30년 전에는 평평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동그래졌더라 뭐 이런 건 없잖아, 자연과학은. 네. 그쵸. 근데 영어는 보면요. 뭐, 좀 이따 뭐, 가정법이라는 문법을 배우게 될 건데, 뭐. 아, 미리 잠깐만 얘기하면요. 이런 게 있어요. If I were a bird 이런 게 있대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네. 뭐가 이상해요? 얘랑 얘랑 어울려요? 이 were는 뭐의 과거형인데? are의 과거형이야. 그치? 네. 좀 이따 이게 된다라고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만약 내가 새라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말 붙일 수가 있어. I could fly to you. 뭐 이거 연애편지에 이런 거 많이 써요.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내가 새라면 내가 너한테 더할 수 있을 텐데,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거. 연애편지에 많이 쓰죠. 근데 옛날에는 여기에 이게 가족,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새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새가 되는 거를 영어에서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새가 된다는 것을 이게 기준 현재인데 여기다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내가 새란 얘기다. 네. 아, 그렇다면 내가 새란 얘기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시간이 흘러서 내가 좀 이따 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가정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갖다 놓냐면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내가 새라면이라 표현. 내가 새였다면이 아닌 거야 이게. 네, 근데 내가 뭐지? 그래서 이게 말 되는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문법을 쓰는 거야. 그렇습니까? 뭐 그런데요. 이게 심지어 어떻냐면 만약 그가 새라면 있죠? 만약 그가 새라면도 여기도 if he were a bird 이렇게 해요.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여기에 비동사, 이게 가정법 과거에서는 비동사는 was가 아니고 were를 써야 된다고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요즘은 여기다가 이걸 쓰는 사람 스스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 얘기하다 지구가 평평하다가 동그래졌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원래 were 써야 되는데 was 쓸 때도 있대요? 그렇답니다, 얘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하는 이런 뭐 이걸 사회과학이라 하죠. 사회과학이라는 건 사람들의 약속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뭐 어느 날 내가 뭐 냉동인간 됐다가 일어나 봤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빨간불에 길을 건너고 있어. 그쵸? 초록불에 막 서있고. 그쵸? 그럼 내가 막 그, 야 안돼! 이건 불변의 진리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사람들의 약속이 바뀐 것일 뿐인 거죠. 헤이, 그러니까 뭐 피자 하는 놈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전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시간의 동물이적 전에 우리말에 달라서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에 여는 날려본 경험이 있답니다. 미안. 그래서 나는 날려본 적 있다. I have flown. What? A kite. 동물이적 전에 before. I have flown a kite before. 됐습니까? I have flown a kite before. 자, 솔직하게 93개 중에서 몇 개 자신 있다? 모르겠어. 오케이, 다음 시간까지 숙제. 93개 중에 내가 정말 어려운 게 뭐가 있는지 걔들만 골라서 좀 써오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머리가 좋으니까 얘기하면 좀 잘 기억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 아, 됐습니까? 연습 공식이다. 뭐 여기다 써, 뭐 폰에다가 써오든지 뭐. 꼭 뭐 여기다 써와라. 공책에 써와야 돼. 공책은 양지 노트라야 돼. 뭐. 이러겠습니까, 내가? 언제부터? 뭐 알아서 써오면 되는 거죠, 뭐. 됐습니까? 하여튼 써오면 되는 거죠. 뭐 나한테 톡으로 보내주든지. 됐습니까? 네. 뭐 그런 건 굳이 뭐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세요. 그건. 그럼 못부터 하는 거죠. 이러든지. 자, 내가 지금 뭐 시킨 거냐? 자기 객관화를 시켜본 거야, 자기 객관화.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유해라. We have seen his concert once. 하면 우리는 그의 콘서트를 한 번 본 적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onc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른데? How many times have you seen his concert? 뭐라고요? How many times have you seen his concert? 몇 번이나 본 적 있니? 한 번 본 적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have never been to a water park. 아, 테이비안. They have never... 난 내 얘기할 뻔했네. They have never been to a water park. 그들은 워터파크에 가본 적이 없다. 절대 없다. 이런 얘기고요. 뭐라고 물었길래? Have they been to a water park? 또는 Have they ever been to a water park?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Have they ever been to a water park? 됐습니까? 뭐라고 묻는다고? Have they ever been to a water park?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니? 그 다음에 뭐 Bob has ridden a horse before. Bob은 전에 말을 타본 적이 있다. 또는 뭐 승마 해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물었길래? Has Bob ridden a horse before? 그렇죠. 뭐라고요? Has Bob ridden a horse before? Yes, he has ridden a horse before.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중국에 두 번 가봤대요. 그래서 I have been in이야, I have been to야, I have gone to야. I have been to. 그래서 완성된 문장 뭐? I have been to China twice. China 쓰실 줄 아실 거고요. 다음에 피터는 시간의 동 피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무엇을 더 뉴스를 뭐 해본 경험이 있다? 들어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피터는 들어본 적 있어요. Peter has heard what the news? How long? Before. 됐습니까? Peter has heard. Heard죠. Heard.
더 뭐 뉴스 쓰실 줄 아실 거고요. 비포도 쓰실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Peter has heard the news befor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자, 계속 적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게 총 뭐 두 가지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두 가지에서 뭐 2-1도 있고 2-2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10년 동안 for 10 years였죠. for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라는 표현.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since 어떤 것 됐습니까? 보통 여기 어떤 연도 같은 게 온다 했어요. since 뭐 since 1974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I have lived since 1974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겁나 늙었네. 74년도에 선생님 사람이 살았어 뭐 이런 표정들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since 어떤 것이라 했고 또 다른 쓰는 방법은 since 뒤에 주어와 동사를 쓰는데 이 동사의 시제가 뭐다? 과거라 그랬어. 여기다가 막 현재 완료 막 넣지 말라 그랬어. 얘는 과거의 어떤 순간을 쿡 찍고 가만 봤더니 since가 하는 짓은 when이랑 비교하면 when은 쿡 찍고 말죠. 근데 since도 똑같이 여기에 주어 동사 과거가 오면 쿡 찍는데 since는 찍은 다음에 언제까지 끌고 와? 이제 끌고 오는 거, 질질 끌고 오는 거죠. 그렇죠? 갈쿠리처럼 since가 뒤에 누가 과거에 뭘 했다 앞에 since가 있으면 누가 뭐를 과거에 한 이후로 지금까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막 has나 have plus pp 막 쓰고 이러면 안 돼. since 뒤에는 단순 과거 시제예요. 근데 since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지 않나? since가 무슨 뜻도 있더라. Since. 이건 나중에 할 거지만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요. 나중에 했을 때 알아도 since가 뭐뭐 그러니까 정리하면 since가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지만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란 뜻도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은 그냥 뭐 흘려 들으세요.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그냥 예방 좀 보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뭐뭐 이후로인데 어떤 것 이후로도 있고 누가 뭐뭐 한 이후로란 뜻도 있, 또 두 가지로 쓰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관로 안에 안 맞는 말 My sister has worked here for 6 months. For 6 month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주시고요. My sister 귀찮으니까 뭐 생각하면 되겠죠. 나의 누이는 여기에서 6개월 동안 일했다. 그렇죠? 지금도 일한다. 과거에 일을 시작해서 지금도 일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아 그거 하면 되겠다. 아, 여기도 막 이렇게 붙여야지. 오케이, 좀 이따 갈게요. 내가 궁금하죠? 이거 가지고 뭐 할지. 나쁜지. 미안. 에, 알겠습니다. 나쁜 짓은 나쁜 짓입니까? 그렇게 나쁜 짓이에요? 미안, 몰랐네요. 이거? 하지 말까요 그냥? 그 다음에 she was sick since last Wednesday 하고 있는데 뭐가 적합하겠다? She has been sick since last Wednesday가 적합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since last Wednesday의 뜻은 뭐고? Wednesday가 수요일이죠. 그러면 since last 그냥 last Wednesday 하면 언제죠? 네. 언제? 지난주 수요일날. 근데 since last Wednesday는 지난 수요일부터 지금까지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ince last Wednesday라는 대답 듣고 싶고 이 문장의 뜻은 그녀는 지난 수요일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아프다라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building has been here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그럼 뭐가 적합하겠다? This building
has been here since 1967. 숫자 제발 자꾸 읽어 버릇해야 돼. 선생님 왜 숫자를 자꾸 읽어 버릇해야 된다고 하는지 기억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아무 생각 없고 귀찮은 사람도 있고. 왜 선생님 숫자 나올 때마다 자꾸 읽으라 그랬어요? 또 얘기할게요. 듣기 시험에서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듣기 시험을 잘 치는 비결은 많이 듣는 게 절대 아니라 그랬어. 많이 말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숫자 뭐 그런 거 나온다 그랬잖아. 뭐 항공권 사는데 뭐 1인당 뭐 100달러인데 그러면 어른은 100달러인데 뭐 8살 이하는 뭐 30% 디스카운트 해준 거. 왜 이렇게 나온다고? 아, 30% 100달러인데 30%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어렵겠다. 25% 디스카운트 해주고 그 다음에 뭐 6세 이하는 무료인데 마일리지가 내가 얼마가 있어서 몇 퍼센트를 더 할인해준다. 얼마 이 사람에서 그래서 아 그러면요 어른 3명이랑 몇 살짜리 3명이랑 뭐 몇 살짜리 한 명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 돈 얼마나 쓸까 이런 거 시킨다니까. 수학 아니야? 자 수학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듣기를 하게 되면 막 애들이 뭐 하고 있냐 막 들으면서 막 옆에 막 계산하고 있어. 100달러 3명 25% 그러니까 75달러네. 근데 여기 몇 명이라고 3명 더하기 뭐 마일리지 뭐 얼마니까 몇 퍼센트 할인 좀 다 했는 거에 곱하기 100분의 뭐 예를 들어서 20% 할인해준다 그러면 곱하기 100분의 80 받은지 아니면 뭐 100분의 20에서 빼기 해주든지 뭐. 됐습니까? 그런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25 이런 데 막 어버버버 하고 있으면 안 돼. 25% 디스카운트 뭐 이런 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has가 있네요. 그래서 뭐 여기도 뭐가 좋겠다. He has slept for 10 hours. 오케이. since 쓰는 사람 없네. 됐습니까? for 숫자 시간 단위. 됐습니까? Come for 10 hours. 뭐 이거 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뭐 3번 해볼까요? 그래서 since 1967 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Disability 귀찮으니까 it 하고요. 뭐라고 하면 되겠다? How long has it been? 그게 맞아요. 그래 뭐라고요? How long has it been here?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게 여기 있었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것도 해봅시다. For 6 months라는 대답 주시면 똑같죠. she로 바꿔서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How long has she walked here? 얼마나 오랫동안 됐습니까? 조심해야 될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들은 for 숫자 시간 단위들이 보이죠. for 10 hours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떤 것 이후로 이런 거 얘기할 땐 since 어떤 것, since 어떤 것. 지금은 안 나오고 있지만 마지막 문장 중에 나오는데 since 주어 동사도 가능하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밑줄 줄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 쓰세요 라는 게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it has rained for this morning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문장이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뭔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비가 내리면 그렇죠. 오늘 아침부터 비 온다. 아침부터 비 온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for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다? since가 돼야 되죠. for 뒤에 숫자 시간 단위가 와야 되는데 여긴 this morning은 마치 어떤 것처럼 보이죠. 어떤 것 이후로 할 땐 since 어떤 것, since this morning. since this morning 이란 대답 듣기 쉽다. 생각해 주시면 뭐 이러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치?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have been married since 20 years.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들이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결혼한 상태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들 결혼한 상태다. 그러면 요 뒤에 하고 싶은 말 이거 가지고 무슨 말 하고 싶다? 20년 동안이니까 since가 아니고 뭐다? for다. 여러분들 이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도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for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or죠, for. 오케이. 그래서 뭐 이래서 for 20 years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사 덩어리인데 세 놈이나 동사하고 있으니까 한 놈 앞으로 보내면 되겠으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다? How long have they been married?
됐습니까? How long have they married? For 20 years. 그 다음에 Dr. Cook is a doctor for 13 years. For 13 years의 뜻이? 그렇죠. 14년 동안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에 대한 대답인데. 그렇죠.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Dr. Cook은 뭐로 바꾸면 되겠다? Dr. Cook has been a doctor for 13 years. Dr. Cook has been a doctor for 13 years. 그래서 Dr. Cook이 만약에 뭐 쉬라고 칩시다. 그렇죠. Cook 박사. 그래서 이따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준비됐죠? 가볼까요? How long has she been a doctor?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영어는 뭐가 공부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They moved last year. Last year they still live here. 하고 있네요. 나 같으면 자 이걸 왜 가려야 되느냐 하면요. 자 이게 보면 동사가 두 번 나와. 하나는 이사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하나는 산다라는 얘기 나오고 그죠. 그럼 이걸 현재 완료 시제로 할 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사를 한 거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산 거야. 산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 이 since 같은 것도 없어야 돼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실제 시험 문제는 얘들 없습니다. 좀 이따 여러분들 이거 다 하고 나서 시험지 풀겠죠. 그러면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하세요 하는데 여기 leave나 since 이런 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지금 이거 연습 문제니까 이게 없다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하기가 힘든다면 내가 뭐 때문에 그럴까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행동은 뭐니까? 리브니까 그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사했다 하면 죽겠죠 사람들이. 네. 됐습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they have lived where? Here. How long? Since last year. 그렇죠.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 아니니까 since 어떤 것 해야 되겠죠. Since last year. They have lived here since last year.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는 이게 쉬워. 네. 됐습니까? 근데 좀 어려운 거 나왔네요 밑에. 됐습니까? 자 미나 called the call 2 days ago. 미나는 언제 뭐 했다? 이틀 그러니까 저기인데 이틀 전에 감기에 걸렸다. 언제? 이틀 전. 2 days ago.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쿡이죠? Yeah. 그러니까 여기에 단순 시제, 단순 과거라고 써야 되는 거지. 저 when에 대한 대답이 현재와 여기에 뭐 미나 has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감기 걸렸냐면 이틀 전에 감기 걸렸고 she has a cold now. 언제도 감기 걸려 있다? 현재도 감기에 걸려 있대죠. 됐습니까? 그럼 미나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한 행동은 뭐야? 감기에 걸려 있는 겁니까? 감기에 걸리는 겁니까? 그렇죠.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미나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행동이 그거니까 뭐라 그런다? 미나 had a cold. 미나 has had a cold. Has had a cold. 그 다음에 이틀 전에 걸렸는데 지금도 걸려 있으면 이틀 전에란 뜻이 뭐로 바뀌어야 돼? 그렇죠. 이틀 또 이게 지금은 for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떠올리는데 없단 말이에요. 실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실수하냐 이거 two days ago를 그냥 쓰는 애들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너 말이야 너 임마.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틀 전에를 뭐로 바꿔야 된다? for two days 라는 이틀 동안에 감기에 걸려 있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틀 동안 감기에 걸려 있어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틀 전에 걸려서 지금 이틀 전에 two days ago에 걸려서 지금도 now도 has 하고 있다면 for two days 이틀 동안 감기에 걸려 있다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이거 맨날 틀렸었어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틀리지 마세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Eric started to enjoy baseball 3 years ago. He still enjoys baseball. 그래서 Eric은 언제 3년 전에 뭐하는 것을 야구 즐기는 것을 시작했다. 3년 전에 야구를 즐기기 시작했대요. 여전히 즐기죠? 네.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행동은 스타트를 한 거야? 인조이를 한 거야? 인조이. 그렇죠. 그럼 에릭이 과거부터 지금부터 인조이 했습니다. Eric has enjoyed what? Baseball. 그렇죠. 뭐 이상한 거 쓰고 있네.
뭐 대충 써도 알 똑같이 써야 되나? 그냥 enjoyed 마음이 급하니까 뭐 enjoyed baseball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한다? for 3 years 3년 전에 즐기기 시작했으면 3년 동안 즐기는 게 돼야 되겠죠 3 years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printer broke down last Monday 이 프린터기가 지난주 월요일날 뭐 했다? 고장났다 It still doesn't work. 여전히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장 난 거야, 작동 안 한 거야? 작동 안 한 거. 시간의 덩어리 또가 계속 누가 막 부수고 있습니까? 아니죠. 작동을 안 한 거죠. 그러면 this printer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안 한 하지 않은 행동이 그거니까 this printer has broken. 저럴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죠. 아, has, 아, has broken down. 했던, 어, 미안, 미안. 여기 있네요. has broken down. 그 다음에 뭐? since last Monday. 그니까, since last Monday. 해도 되고, 여기다가 work를 써서 표현해도 똑같은 표현이 되는데, this printer hasn't worked since last Monday 하도 같은 뜻이 될 수가 있겠다. 작동 안 했다라고 해도 되고, 고장난 상태였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She began to wear glasses when she was 6. She still wears them. 땜은 그러니까 뭐 대신 왔어요? Glasses 대신 온 거죠. 네. 그녀가 몇 살이었을 때 뭐 하는 것을 뭐 했다? 시작했다. 그녀가 6살 때 안경 쓰기 시작했다. 여전히 안경 쓴다. 그럼 그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한 거는 wear라는 동작이죠. 네. 그렇죠. wear의 3단 변신 Where were? 그렇죠. Where were? 그럼 그녀가 과거까지 했습니다. She has worn what glasses.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세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Since she was six. 그러니까 since she when she was six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녀가 여섯 살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됐습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된단 말이죠. 아까 뭐 how long에 대한 대답 뭐 해봤죠? 오케이 아까 뭐 하기로 했는데 안 하는 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 오케이 그다음 지난 토요일부터 계속 비가 오고 있다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날씨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네. 이제 뭐로 시작하면 돼? It. It으로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It has rained. Since last Saturday. Last Saturday. 예,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이 S를 소문자로 써도 봐줘요? 몰라요. 몰라요? 안 봐주실 겁니다. 아직 몰라요? 아, 안 봐주십니까? 나 같은 놈 하나 있네, 거기도. It has rained since last Saturday. 짜증나죠, 그 선생님, 그쵸? 머릿속에 막 그 선생님 얼굴 떠오르면서 막 아씨 선생님 좀 짜증나요 이 새끼 이것도 똑같은 놈이래 그니까 It has rained since last Saturday 근데 똑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그쵸. 알겠습니까? 네. 규칙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뭐 여기서 내가 이제 뭐 교통법규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여기 뭐 건너갈 때 뭐 횡단보도 뭐하러 생각해 그냥 아무 때나 건너가면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서 지는 맨날 뭐 막 건너갑니다 지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가 내가 how long 3년 동안 what 그 컴퓨터를 뭐 해오고 있다 사용해오고 있다 계속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넣을 필요가 이 표현을 쓰면 계속 썬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사용한다 used what the computer how long for three years I have used the computer for 3 years. How long have you used the computer? 뭐라고요? How long have you used the computer? I have used it for 3 years.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모두 다 하였지요. 두둥. 벌써 끝났어? 네. 오케이. 자유시간? 응? 자유시간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문장이 한색돼. 오케이.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좀 쉴만도 한데, 그치? 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부룩한 거 세 개라니까. 여기 여기 가방법 여기 좋아요. 뻥치시네. 여기 가방법이 좋아요. 네, 가방법 나중에 할 겁니다. 해봐요. 딱 느낌이 와. 일본에 아니야. 일본에 관계사부터 할 거야. 네? 관계사. 근데 한번 탔나 봐. 네. 131페이지. 131이네? 아, 129네. 어? 내가 이 책을 넣어놨는데 여기 뭐. 아, 이거. 아이고, 급하다, 급하다, 급하다. 말 해가지고. 근데 왜 관계사부터 해요? 어? 관계사가 많거든. 수동태는 별로 안 어려워 사실 솔직히. 네, 니들 입장 바뀐 어떤 시만 알면. 제가 관계사 할 텐데요. 예. 이거 많이 오, 야,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 할 거 많다고. 원. 자, 관계사 자체는 미리 얘기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할 게 좀 많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컨트롤 P 하고 양이 많아 좀 걸리겠는데 프린트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다 얘들아. 10분이요? 아니 너 10분 정도 10분이 10초야 10분이 10초야 근데 자꾸 이렇게 거짓말 치면 안 되는 거 같죠? 계속 거짓말 치면 성능 안 나오죠? 오케이. 아니야. 한, 다 합치면 한 2분 정도 걸릴 수도 있어. 오케이. 두구두구두구두구 관점은 이게 좀 오래 걸릴 거야. 한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1시간이 한 1분은 안 되겠다. 안 믿는구나, 이제. 오케이. 그래서 10일 관계사고요. 자, 뭐, 저는, 뭐, 그, 교재가 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나라가 이렇게, 이런 순서로 가르치겠다고 했으니까. 교육하는 개판됐대요. 예? 교육하는 개판됐대요. 누가 그러는데? 몰라. 형이 그랬어요. 교육 전문가시죠? 예. 제가 볼 때는 뭐, 별 문제 없는데. 자, 어디서 말보레들이 나왔는데? 그 이게 who, whose, whom, which, 뭐, what, when, where, how, why가 있대? 이번에 근데 제목은 의문사가 안 돼? 그 말을 드신대까?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 이제 리더스 뱅크 하다가 후가 딱 나와. 네.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 1번이게요, 2번이게요, 이러겠죠, 이제. 네. 됐습니까? 의문사게요, 관계, 대명사게요, 라고 묻는 거예요. 나머지 애도 마찬가지죠. 됐습니까? 자, 알고 봤더니 누구라고 물을 때만 쓰는 놈인 줄 알았더니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라는 용도로 쓰인단 말이야. 근데 외톨이가 하나 보이죠, 얘? 그렇죠, that. that도, 뭐 여러분들 that은 이미 많이 만나봤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 참, 이거 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넘어갔네. 아, 맞다. 그래서 어우 45분 15분이나 남았네. Then she became a pilot when she was 20. She flies a plane. 뭔 얘기하고 있냐? 그녀가 비행기 조종사가 됐다고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네. 그렇죠. 언제 됐다? 20살 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같이 잘 있겠죠. 네. 그렇죠. 다시 잘 있고 단순 과거 시제고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거를 지금 두 문장인데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죠. 네. 그렇죠? 그럼 얘를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죠. She 어떻게 해볼래? She 저거 She has flown 아 플로 뭐야 아 저거 flown the plane for 아 참 아 since she was 20. 그렇죠. Since she was 20.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뭐 해왔다? fly란 행동을 해왔다고 했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도 표현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이 뭐로 바뀌어야 될까? 자, become의 뜻은 되다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 문장은 뭐가 되었느냐? 그녀가 스무 살 때부터 지금까지 파일럿이 되어 왔다야. 파일럿이었다야. 황빈.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Has been a pilot since he was 20.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나온 김에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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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포커스가 총 개수가 좀 많죠. 자, 관계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말을 하고 있긴 한데 진짜 간단한 번호는 지금부터 어떤 시작하겠다 라는 뜻으로 쓰인 who, which, whom, 뭐 whose, that 많고 많다. 뭐 when, how, why. When, where, how, why, 뭐, what 이런 것들을 뭐 관계사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좀 길게 얘기하면 이게 관계사란 말이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라 했죠. 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문장을 한 문장 만들 수 있다. 우리 방금 전에 현재 완료할 때도 두 문장 한 문장 만드는 거 봤는데 얘를 가지고도 두 문장 한 문장 만드는데 같은 말의 반복을 피하면서 접속사 역할을 한다. 뭐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이거 받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관계 대명사 따로 관계 부사 따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계 대명사는 무엇이며 어떤 것이 있는다. 뭐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이자 대명사 역할을 접속사이자 대명사 역할을 하며 선행사는 또 뭐냐? 선행사에 따라서 뭐 선행사를 미리 얘기해 드리면 뭐 이렇게 끊어 읽기 쭉 하다가 뭐 이렇게 표시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이 녀석 어떤 시에 꾸밈을 받는 이 것 명사란 말이에요. 명사.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죠. 이 것을 보고 선행사라 그러고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얘기하면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에 따라서 여기에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사인으로 후나 위치나 뭐 that 같은 걸 쓸 수 있다라는 그 말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사람인 경우에는 뭐 주격이면 후고 후스고 뭐 이 말 자체가 되게 어렵게 돼서 있죠. 뭐 주격 아이고 뭐 되게 어려워 배운갑다. 아 이거 배우는데 됐습니까? 뭐 그다음에 사람 뭐 사람이 아닌 경우죠.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뭐 위치나 뭐 후스 뭐 위치했다가 갑자기 뭐 후스 똑같은 거 썼다 뭐 위치하고 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 사물 동물이 섞여 있으면 뭐 대시다 뭐 대시다 뭐 소유격 없다 버리고 있고 뭐 선행사가 없으면 와시다 뭔 소리냐 되게 이거 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후랑 후스랑 훔 쓰는 경우 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he is my brother 더하고 뭐 그 다음에 아이고 교연이 너무 잘 나왔는데. 예, 교연 대모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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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예. 아, 예. 아, 지금 제가 그 재정 관리는 제가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수업 중이고 해서 제가 그 수업 오늘 지금 설 전이고 해갖고 사실 좀 수업이 좀 늦게 끝납니다. 11시에 끝나는데 혹시 내일 제가 그거 확인해서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he is my brother, my brother is a doctor 이러고 있어. 그러면 뭐, 그는 나의 형인데 의사다 이러고 있죠. 네. 그쵸? 그러면 이거를 한글로 다 쓰면, 뭐, 그는 나의 형이다 이러고 있죠. 나의 형은 의사, 자랑이라고 있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뭐, 한 문장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어떤 시가 될 건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마음 자유롭게. 지금요? 어. 써요? 아니 그냥 말로 해보세요. He is my brother. 아니 뭐 영어로 말고 우리말로. 어. 아. 그는 나의 형인데 그는 의사. 나의 형인 그는 의사. 어, 나 일단 뭐라고? 나의 형인 그는 의사. 나의 형인 그는 의사이다. 어, 또. 뭐 정답은 없어.
의사인 그는 나의 형이다. 뭐 그것도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가르치면서 어떤 정보랑 어떤 정보를 다 주고 있는가. My brother라는 정보하고 그 사람의 직업이 뭐라는 얘기를 한꺼번에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설명하기 위한 버전은 뭐 제가 생각하는 건 그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두 문장 중에 여기 위에서 두 문장 중에 어느 문장이 어떤 시 된 거야? 아이 형님 이거 그렇죠. 이게 어떤 시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자 관계사를 쓰는 순서를 잘 보세요. 저 제일 먼저 뭘 먼저 해야 되냐? 어떤 시가 될 문장을 정해야 돼. 됐습니까? 이 문장이 어떤 시 될 거다. 그러면 영어에선 안녕 얘가 어떤 시 될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어떤 시 될 문장을 딱 고르고. 그 다음,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다? 됐습니까? 우리말로 한 문장을 만들어서 어떤 시가 될 문장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생각합니다. 뭐랑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랑 히어. 아니네요. 말과. 그쵸? 얘가 반복되고 있죠? 네. 그쵸? 그럼 마이 브라더는 사람이야? 사람 아니야? 사람이야. 그쵸? 뭐로 쓸지? 후를 쓸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뭐를 쓸 수 있다? who를 쓸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됐습니까? 바꿔서 쓰면 돼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 심포. 방금 뭐라고 한 거냐? 얘를 후로 바꿨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얘가 이 뒤에 있을 수도 있어. 이 뒤에 있을 수 있는 경우 보여드릴게요. 아, 잘하네. 됐습니까? 그런 경우에 일로 와야 된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드디어 뭐 할 준비 끝? 어떤... 이 문장 속으로 들어갈 준비 끝. 그래서 얘가 꾸면 아까 반복된 것 뒤에다 넣으면 돼. 이렇게. 이게 He is my brother who is a doctor. 이게 그는 의사인 나의 형이다 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용어가 뭐냐? 얘를 보고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렇게 표시했는데 아, 이 어떤 시 안에 주어처럼 생긴 거 주어는 아니지만 주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과 동사가 있을 때 그럴 때 구라고 했어요? 절이라고 했어요? 절이라고 했죠. 근데 무슨 시 역할을 하니까? 형용사. 그래서 얘를 보고 형용사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관계사는 what 하나 빼고 전부 다 무슨 시절이다? 형용사절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 관계 대명사절이라고 그래요. 관계. 그리고 하는 역할은 형용사다. 그 다음에 예를 보고 뭐라고 할 거냐면 관계사라 그래요. 예를 보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는 사이가 있는 후나 위치나 대를 보고 관계사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보고 뭐라 그러냐? 선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보고. 브라더가 선행사. 그래, 브라더가 선행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whom을 쓰는 경우도 뭐 이게 순서고요. 난 whom을 쓰는 경우도 뭐 my sister 또 쓰기처럼 이렇게 해도 되죠? 됐습니까? 자 이거 한글로 쓰면 그녀는 나의 누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이거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톰이 좋아하는 그녀는 나의 누이다. 그래도 되고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설명을 위한 버전은 그녀는 어떤 나의 누이다?
탐이 좋아하는 나의 누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방금 지금 어떤 시 될 녀석을 고른 거죠. 제일 먼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뭐 한다 했죠? 그 다음에 그거 반복된 것을 찾는다 했습니까? 그래서 반복된 게 뭐하고 뭐하고 my sister하고 her죠. 그 다음에 이제 이 my sister가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보라고 그랬죠. 사람이죠. 네. 그러면 이제 얘를 뭐로 바꾸면 되겠다? whom으로 바꿔서 이거 뭐야? whom으로 바꿨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이렇게 꾸미러 들어가면 큰일 난다 했죠. 네.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 제라프로. 일로 가야 된다고. 전체의 제라프 아니고 어떤 시에서 제라프로.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뭘 꾸미러 가면 되니까? My sister 꾸미러 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She is my sister whom Tom likes.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Tom이 좋아하는 my sister입니다. 라는 문장이 만들어진 건데 학교 시험 문제, 학교에서 수업하고 나서 이제 확인할 때,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할 때, 다음 문장 중 틀린 것은 이런 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에서, 요런 식으로 스타일로 나와요. She is my sister, whom Tom likes her.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얘는 분명히, whom이 돼서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럴 거냐면, 앞으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좀비다. 됐습니까? 죽었던 놈이 살아났잖아. 됐습니까? 좀비는 때려잡아야죠. 이런 거 있으면 없애야 돼요. 됐습니까? 아, 참, 그리고 그걸 이제 어차피 얘기할 거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원래 무슨 어 자리에 있었는데 끌려나왔기 때문에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끌려나왔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주어가 있던 거 직격. 자. 지금 어렵죠. 근데 내가 앞으로 한 10번을 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그렇습니까? 잠깐만 그래. 오.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 때려잡기? 좀비 때려잡기고요.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거 조금 바꿀게요. 이렇게 조금 바꿀게. He is my brother who likes pizza. 이거는 그는 뭐를 좋아하는 my brother다? 피자를 좋아하는 my brother다. 이 뜻이거든요. 네. 주격 관계되면서 조심해야 될 건 이거야. 됐습니까? 자, 이거 왜 like 하면 왜 안 되죠? Who가 얘기하죠. 내 안에 뭐 있다? 내 안에 뭐 있다? My brother 있잖아. My brother 한번 길어봤자. He 좋아. 그럼 he like야, he likes야. He likes. 이걸 말로 정리하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올 텐데? 동사가 나올 텐데 그 녀석에 뭐를 주의해야 된다? 형태를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지금은 그냥 뭐 예방접종만 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근데 아, 예방접종 확실하게 못한 것 같은데 약간 좀 삐맞은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제대로 확실하게 불주사로 놔드릴게요.